2021년 8월 4일 여행 4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오늘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는 공포방송 BJ 분신 요상한 기운 행님께서 아우 어지러워 제보를 주신 장소입니다 답사방송을 하셨던 곳이고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심상치가 않다. 너가 한번 가서 레전드를 뽑아봐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어디 계세요? 아니야 잠시만 왕자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저 그냥 왜 냉장고를 못 갈아서 또? 아씨, 죄송합니다.
왕자님. 혹시 이댁 주인이십니까? 혹시 이댁 주인이세요? 예?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혹시 이댁 주인이세요? 예?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라고. 혹시 떠들다가 자리 잡으셨습니까? 저도 분명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 말 있습니다. 이코리아 쳐들어온 거 아니냐고? 어, 삼촌, 말은 바로 하세요. 아니에요, 이분. 기운 자체가 틀려요. 터주거나 이 집 주인이라고 했으면 들어올 때부터 싸한 느낌인데 그거 아니라 그냥 장난만 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왕자님, 제가, 덤비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덤비한테 드릴 테니까, 예? 우리 조금만, 화를, 조금만 이제, 노여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조카다 생각하시고, 어리고 잘생긴 조카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제가 괜히 왔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음, 어? 응어리진 거를. 왜? 어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 잠깐만이라고, 잠깐만이라고. 왔다, 이러면. 아, 잠깐만이라니. 그만하시제라고. 예? 저는 분명히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라고 했어라. 조금만. 왕자님,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뭐라고 했어 방금?
2011년 있어요. 이 사진하고 어떤 남자아이 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왕견이 대화가 힘드시면은 제가 자꾸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만 한 시간 동안을 대화 시도해보고 장난도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일단은 대화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대화가 조금 힘든 것 같고 뭐 굳이 대화가 안 되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